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조기체육형 계약과를 맡고 있는 김정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남대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탑 50에 2년 연속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1위 등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에서도 거점 국립대학 중 서울대, 강원대에 이어서 3위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2019년 연구비 수주의 국립대 1위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남대학교는 교육, 취업, 연구 분야에서 호남을 대표하고 거점 국립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에는 여수 및 광양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연간 약 100조 원의 매출로 전남 전체 생산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LG 화학 등으로 대표되는 석유 화학 분야와 포스코의 철강 산업을 주력으로 대규모 플랜트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약 600개의 기업에서 4만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추어 지역 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8년 조기취업형 계약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과에는 3개의 과가 있습니다. 기계 IT 융합공학과, 스마트 융합공정공학과, 스마트 전기제어공학과입니다. 기계 IT 융합공학과에서는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는 플랜트 설계와 ICT 능력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계 설계 및 플랜트 설계 등의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융합공정공학과는 전자통신과 컴퓨터공학이 융합된 과로서 플랜트 설비의 공정 제어와 계기장치의 설계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플랜트 공정 및 기장 설계 분야로 진출하게 됩니다. 스마트 전기제어공학과에서는 전기 제어와 신재생 에너지 등 전기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 전력 등의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2020년 현재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대표하는 130여 개의 기업이 우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1학년도에는 48개 기업에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생 선발은 수시 정시에서 수능과 관계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류평가와 함께 산업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모집 정원은 기계 IT 융합공학과 30명, 스마트 융합공정공학과 30명, 스마트 전기제어공학과 24명 등총 84명의 학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20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3.5대 1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한개 기업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과별 평균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기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과는 수시와 정시 나근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는 9월 23일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며, 12월 10일경 면접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 나근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산업 환경은 물론이고 대학의 교육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입학과 취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남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